안녕하십니까. 드럼 창고 상식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드러머 김혜곤 씨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네. 드러머 김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트레디셔널 라인업에 있는 8인치와 10인치 스플래시를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일단 전체적인 느낌 어떠세요? 아무래도 스플래시다 보니까, 네. 뭐 약간 크래쉬 치기에는 좀 애매한 타이밍에 주는 뭔가 약간 산뜻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네. 울림이 이렇게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스탄불 스플래시를 이제 이번에 만나보면서 확실히 얘네는 급이 다르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는 플래시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Z사나 S사 추천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분명히 근거가 있는 건데, 심벌은 얇아질수록, 그리고 구경이 작아질수록 편차가 심해져요. 다시 말하면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애지간한 터키산 수공 심벌 브랜드들은 이거를, 이 편차를 잘 못 잡아요. 쳐보면은 진짜 하늘과 끝이야. 너무 분명히 같은 심벌인데, 같은 돈에 같은 심벌인데 너무 소리가 달라서, 이런 이제 터키산 수공 심벌, 중 가격대 심벌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도 스플래시만큼은 Z사나 S사를 좀 구입하셔라. 내가 워낙 좀 그런 걸 잘한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이걸 들으면서, 오, 확실히 얘는 좀 급이 다르다.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터키산 수공, 터키에서 만들어지는, 수공으로 만들어지는 심벌 회사들의 스플래시는 다 사실은 복불복이었거든.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권하기가 쉽지 않다, 이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편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 거의 질전 사비안급으로 줄어들었어. 물론 질전 사비안도 편차가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거의 그 수준으로 줄어든 거라, 아, 확실히 얘는, 얘네가 되게, 사실 얘기해보면은, 이메일로 얘기해보면은 되게 프라이드가 너무 세요. 그래서, 아니, 지네가 G사야? 지네가 뭐 S사야? 너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싶었는데, 신발을 쳐보니까 약간 수분이 가면서 살짝 누그러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사실은 저 스플래시만으로 이 신발 회사의 실력을 볼 수 있거든요. 원체 만들기 힘든, 네, 조건의 심벌이라 땅 쳐보고, 오, 합격,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실장님처럼 많은 심벌을 다뤄보진 않아서, 네. 뭐 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만져봤을 때, 연주를 해봤을 때, 좋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더 이상의 뭐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 터키산 수공 심벌로 스플래시를 샀을 때, 방금 전 회보 씨가 얘기한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편차가 워낙 심해서 쉽지 않아요. 10장 까면 한 2장 좋고, 나머지 한 이제 한 6, 7장은 그래 뭐 그 정도면 뭐 약간 이 정도고, 나머지 한 2, 3장은 아, 얜 쓰레기네 하는 그 정도거든. 정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얘는 편차가, 아, 이 정도면 진짜 용인해 줄 수 있는, 상향평준화 돼 있는, 다 좋다, 이 정도면 다 좋다 하는 그 정도. 이 심벌이면 제가 아티스트용으로 받아온 심벌이 아님에도, 그렇죠. 네, 맞아요. 좋은 형식은 조금 더 걸러진 심벌이라, 그건 이제, 네. 그 터키 본사에서 걸른 심벌이라. 네. 혹시 만약에 그러면은 스플래시를 사긴 사야 되는데, 네. 보니까 8인치도 있고 10인치도 있고 12인치도 있단 말이야. 네. 뭘 권하고 싶어요? 어떤 인치를? 아무래도 인치 수가 작아지면 그 피치가 높아지는 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네. 사운드 샘플을 조금 들어보고, 아, 이 정도 피치면 괜찮겠다, 그런 거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무난하게 쓰시기에는 10인치 원하는데, 조금 상큼한 맛을 원하는 편이지. 확실히 스플래시도 약간 트렌드가 있어서, 원래는 정석은 스플래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10인치를 먼저 사는 게 교과서인데, 근데 요즘 워낙 좀 작은 인치의 심벌들이, 그러니까 스플래시는, 일반 심벌들은 큰 인치가 유행인데, 오히려 스플래시는 작은 심벌들이 유행을 해서 8인치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6인치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교과서는 여전히 10인치가 맞긴 한데, 딱히 스플래시가 없으시면 10인치부터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강력하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회보시처럼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고. 그렇지만 취향이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쟤는 지금 트레디셔널 모델, 트레디셔널 라인업에 있는 스플래시란 말이죠. 네네. 이게 이스탄불에서도 각 라인업별로 스플래시가 계속 같은 인치로 나오긴 나와요. 제 느낌은
되게 스탠다드했는데 혹시 해본 시는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 트레디셔널이나 이제 악어업 심벌 전반에서 느껴지는 그런 스탠다드한 굉장히 이거는 딱 심벌이다. 이게 심벌이구나. 맞아. 그렇지. 그 기본을 지키고 있는 베이직한 그림이죠. 베이직한데 좀 고급스러운 베이직.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정파의 느낌. 그죠. 사파가 아니라 뭔가 정도의 길을 걷는 그런 가문의 느낌이 많이 나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트레디셔널 라인업에 8인치와 10인치 스플래시를 써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이시스트 모델에 한번 8인치, 10인치 스플래시 한번 쳐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 참고 장시장이었고요. 드럼 김영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